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라는 유가족이 PD수첩을 찾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좀 장기간 고생을 하셨었어요. 계속해서 수술을 회피하려고 이런저런 치료도 많이 하시고 참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더 이상 허리 통증을 참을 수 없어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척추수술 전문병원에 간 아버지. 부작용이 걱정되긴 했지만 담당 의사도 수술을 권했다는데요. 그가 바로 아버지를 수술하기로 한 A 원장입니다. 근데 의사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은 X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분이 수술했는 줄 알았죠, 계속. 그럼 수술지에도 그분 이름이 있었고. 아버지의 수술 당시 병원이 작성한 마취 기록지입니다. 집도일을 적은 칸에도 A 원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멎을 당시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를 하는 의료진 사이에서 수술을 맡은 A 원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시 이 병원 원무과에 근무했던 직원에게 영상에 대해 확인하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저는 갑자기 올라와서 3층에 있다가 환자 옮겨야 된다. 앰뷸런스를 실어라. 급하게 3층에서 사무 업무를 보다가 수술실로 갔는데 웬 어린 친구가 CPR을 하고 있고 그동안 병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 예. 뒤늦게 회복실에 도착한 A 원장 대신 낯선 남자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했었죠. 그때 수술 집도 아니에요? 아, 근데 전혀 수술하는 복장이 아니죠. 그 수술하면은 완전복장을 다 하고 손도 소독 다 하고 머리 해야 되는데 머리에 그것도 없었고 평상 그 기지바지 같은 바지에다가 와이셔츠 입고 있었으니까 전혀 수술을 하는 복장도 아니었죠. 정말 아버지를 수술한 제3의 인물이 따로 있는 것일까?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수술한 것으로 기록된 A 원장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인터뷰에 나서기로 했다는데요. 이 수술 때문에 나오시게 되셨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암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외래에서 제가 봤었어요. 봤었는데 당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자신이 수술을 권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과 원장님은 관련이 있으신가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진료 시간 기록이 도저히 내가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그 증거로 당시 병원 외래 진료 기록을 제시합니다. 수술이 진행되던 시각 자신은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고백도 이어집니다. 병원에 고용된 동안 환자 진료만 봤다는데요. 외래에서 제가 계속 환자를 보고 수술에 대한 정중하고 환자를 유도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방 검사하고 그런 게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위해서 알아서 수술 딱 하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환자를 그렇게 내는 거죠. 4월 18일 수술을 한 주체는 누군가요? 집도인데? 4월 18일 주체는 아마도 병원에 출입하는 기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령 의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영업사원이 그날 A 원장 대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환자를 수술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환자 측 진료 기록을 분석한 업체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쪽 스파인 수술 기구상 쪽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스파인 2부장이라고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 군데 지금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제가 아는 병원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또 다른 병원에서도 2부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왜 2부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떤 걸로 들어보셨어요? 뭐 하는 사람으로? 거의 뭐 의료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똑같이 한다고 전 듣게 들었어요. 근데 마치 걸기 이전에 그 환자분이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제 오늘의 수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일단은 안도를 시키죠 환자를. 거기까지는 해주시고 환자분이 마치 돼서 주무시거나 이제 완전히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준비하는 것까지 보고 그냥 이렇게 나가신 경우 있고. 근데 이제 나가지 않고 같이 그 참여를 한다고 해도 주 메인은 영업상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료기록 분석업체 관계자. 우선 이거 허리 수술에 대한 녹취 파일인데 실제 허리 수술은 기구상이 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입증을 녹취 파일에서 돼요. 환자가 사망하고 일주일 뒤 병원 측의 대책 회의가 열렸다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실제 이 수술을 진행한 건 당당히 맞아요? 아니고 수술을 진행한 거는 비행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거의 완전히 다르죠. 이거 옆에서 계속 한 거예요? 네. 같이 보조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영업사원이 환자를 수술한 사실을 병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환자의 난제를 부르니까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상에 장담할 때 100% 고정입니다. 왜냐면 병원 측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A 원장을 수차례 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했죠. 당신이 대표 원장이 돼서 병원을 이끌어다오. 어떤 보상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책임을 져주면 민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해결해주고 그 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보상적인 문제도 저한테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일이 정말 한 번이었을까?